여기 오륜네집 근처인데. 어, 아리엘이다. 어, 항연아. 오랜만이네. 아, 안녕, 아리엘이 누나. 오랜만이야. 우리 만난 것도 반가운데 햄버거나 먹으러 갈래? 어, 햄버거 좋지. 다음에 먹으러 가면 안 될까? 햄버거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러 갈래?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 오늘 오륜이랑 뭐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리온이네 집 가봐야 돼. 아, 그래, 그래. 다음에 가자. 응, 다음에 가자. 오륜, 나 화장실 좀. 어, 왔냐? 오자마자. 야, 나 죽을 뻔했어. 급똥이냐? 어, 방금 아리엘이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급똥 말려서 갈 수가 없었어. 야, 갔어야지. 야, 생사가 달린 문제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. 아, 나도 생사가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지.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. 맞아, 그럴 때 있지. 그렇게 갑작스러웠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. 아, 하늘이 노래지지. 그럼 빨리 집에 들어가지 그랬어. 어, 그래서 바로 집으로 걸어왔지. 근데 그때 마침 딱! 마침 딱? 엘리베이터를 점검한다는 거야. 와, 너 어떻게 했냐? 그러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한 거야. 계단으로 십몇 층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잖아. 너무 원망스러웠어. 와, 정말 원망스러웠겠다. 그래서 난 하는 수 없이 계단을 올라가기로 했지. 정말 고통스러웠겠다. 이로 말할 수 없지. 그때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. 살려주세요. 제발 살려주세요.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. 엘베가 정상 작동되기 시작했어. 오, 대박이다. 대박이지. 그래서 나 엘베 타고 무사히 집에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. 근데 그날따라 비번을 누르려고 하니까 머리가 노래져가지고 계속 틀리는 거야. 아, 나도 그런 적 있어. 한시가 급한데 정말 그때 누르는 내 손이 너무 원망스러웠어. 아, 또 틀려. 아. 근데 우리 집 도어락은 몇 번 틀리면 비상경보등이 울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눌려져. 아, 어떡해. 아, 이제 경찰 오는 건가? 아. 그런데 그때 마침 안에서 문이 열리는 거야. 누구세요? 리온이니? 엄마! 리온아! 와, 엄마가 열어줘서 살았네. 오, 엄마가 집에 그 시간에 거의 없는데 잠깐 들렀대, 집에. 오, 그때 정말 엄마가 안 열어줬으면, 와, 생각하기도 싫어. 와, 그래도 잘 참아냈구나. 그렇지,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지. 나는 예전에 걷다가 똥이 엄청 마려운 거야.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없는 거야. 근데 너무 급하니까 아무 건물이나 보이는 대로 들어갔어. 그거 참 꿀팁이지. 그러니까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야 돼, 막. 맞아.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어.
근데 그 화장실 문이 다 잠겨있는 거야. 문이 잠겨있어? 어, 희한한 일이지. 오, 그런 경우는 진짜 신기하다.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도 없어. 계세요? 문틈 사이로 봤는데 분명 사람이 없는 거야. 근데 문은 잠겨있지. 나는 죽겠지. 와, 너 진짜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? 근데 내가 거기서 기지를 발휘하게 돼. 기지? 어떻게? 그때 마침 책 가방 안에 있는 파일이 생각나는 거야. 오, 대박이다 진짜. 와, 생각할수록 기발하네. 와, 대박이다. 사람이 급하면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.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진짜 단연 최고다. 얘들아, 뭐하니? 어? 반장이 형! 형아, 우리 서로 똥마려웠던 얘기 하고 있는데 엄청난 꿀팁 알려줬어, 6학년. 그래? 또 그쪽 꿀팁 하면 형아가 많이 알고 있지. 정말? 우리도 알려줘. 엄청난 꿀팁을 알고 있지. 어, 뭔데 뭔데? 어느 날 농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. 나이스! 그렇게 뛰고 있는데? 그렇지.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었어. 아,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. 맞아. 근데 설상가상으로 화장실까지는 또 엄청난 거리를 걸어야 되는 거야. 정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왔었어. 오, 진짜 다급했겠다. 맞아. 근데 거기서 또 걷자니 걸을 수도 없을 상황이었고, 또 거기서 멈추자니 또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, 뭐 이러저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. 오, 그랬겠다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그래서 여기서부터 꿀팁인데, 신발끈을 묶는 척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. 그리고 한쪽 발 뒤꿈치를 의지해 급동을 막을 수 있었지. 아, 그렇게? 대단하다. 그렇게 한 10초 정도 들여보내주면 그 뒤로는 수월하게 걸을 수 있었어. 오, 그거 진짜 꿀팁이다. 엄청나다. 그래, 형아야. 인생의 모든 꿀팁은 형한테 물어봐. 반장이 형! 오륜, 너...